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와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시장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검토 대상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이들 거래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총수에는 두나무는 이서구 대표가, 빗썸은 허배경 대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두 거래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지의 여부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자산도 그룹의 자산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공정위는 두나무의 경우 총 자산 규모가 고객 자산을 포함해 5조 원이 넘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의 예치금은 42조 9천억 원, 빗썸은 11조 600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보면 두 거래소 모두 5조 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존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대기업 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 자산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존 금융사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대착오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크래블러도 이제 시행이 되고 지금 과세 법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시 내년으로 미루네 마네 하는 상황의 산업에서 어쨌든 덩치가 너무 크기는 하지만 이게 대기업으로 한다는 거는 정부가 거의 대놓고 모든 걸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대형 거래소만 규제 대상에 제외시킨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 조금 그게 커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피해갔어요, 아직까지. 지금 뭐 그 가상자산 업권법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규제의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맞거든요. 두나무와 빗썸이 대기업 시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수위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기업 집단 지정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